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역시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시장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뭐 경기 침체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타격받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특히 이게 소비의 악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계속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투자 거물들도 시장에 대해서 완전 스탠스, 시각을 완전히 좀 바꾸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러다임이 아주 크게 움직이는 이런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약세장이 왔다라는 것이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약세장이면은 이건 약세장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전환이 되는 시장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저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감에서 딥바이가 가끔 들어오면서 크게 네. 반등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러면은 일단 기술주라든가 이런 가든 것들에도 물론 들어오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 않고 있었던 그렇지만 숨어있는 이런 주도주들 쪽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그 물량들을 서서히 이제 모여가 그쪽으로 이제 그 자금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의 물량의 매도 가운데에서도 역시 여전히 이제 이런 손바뀜이 일어난 섹터는 당연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보시면 핀비즈에 나오는 연동 내용을 보시면은 네. 일단 6개월하고 1년치의 그 변동을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6개월 동안 변동한 거 보면은 다른 거 다 예, 여기서 나 홀로 질주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고유가에다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석유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 아우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도 1년치도 보면 더 이거는 더 올라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섹터, 즉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매도에만 그동안 몰려있는 이제 눈을 돌린 사이에 상승한 것을 잠깐 보시게 되면 에너지와 유틸리티는 굉장히 지금 많이 그렇네요.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오일 메이저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를 이야기하면은 2020년도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셰일 오일 그 컴퍼니들 있죠. 그 회사들이 네.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가지고서 엄청난 그야말로 인수합병하고 그 다음에 파산하는 그런 대규모의 그런 그 오일 시장의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 조정하고 나서 빠른 속도로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잠깐 이제 주식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일단 쉐브론을 보여드릴게요. 쉐브론 같은 경우 일단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 코로나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갔다가 또 여기서 이제 더욱더 급하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이미 신고가를 경신한 한참 위로 올라가고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훨씬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단순하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가 아니라 어떤 섹터가 과연 이제 돌아갈 것인가를 더 봐야 되는데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유틸리티 섹터죠. 유틸리티는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계속 이제 그 밀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서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그 여기에서 일어난 건 뭐냐면 첫째 이게 약간은 기술주에 속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많은 회사채를 발행을 했고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보조금이 아직 그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넥스티어와 같이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분명히 아까 쉐브론 같이 이렇게 쫙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네. 이렇게 바닥만 좀 잡아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바닥에서 지금 왔다가 어떻게 다시금 이제 여기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박스권으로 움직일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에너지나 유틸리티 섹터가 이렇게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기술주라든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많이 가지고 계신 건 뭐 아무래도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경기 소비재, 미국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과도한 매도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생각보다 안 빠졌단 말이죠. 사실 아까 그 핀비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1년치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기껏 해봤자 기술주 같은 게 11.77% 정도만 하락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빠질 여력이 있다, 혹은 이제 빠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기술주는 조금 더 있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그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순환주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공급망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유가가 여전히 이 분야를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순환주는 아직도 이 팬데믹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조금 더 그 실적이 당분간 최소한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지수에 우리가 지금 당장 단기간에 하락에만 너무 뭐 충격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자금이 들어가는 미국 주식 안에서도 자금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이동하는 쪽에 섹터를 저희가 잘 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하락의 여력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당분간 조금 이제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더 떨어질지 아니면 갈지는 이제 그때 봐서 결정이 될 건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느리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큰 자금이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비해 가지고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식이 빠진다거나 이런 그 매도가 들어올 때 폭락이나 이런 거에만 지금 그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느 섹터가 다시 상승하고 내려갈지를 좀 더 지켜보고 정확히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뭐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테마라든지 종목별로 투자를 하면서 그냥 짧게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규모가 크고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현재 지금 섹터별로 좀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치업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또 셀럽들의 말말말을 통해서 투자 힌트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캐스터가 셀럽은 말했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럽 마레츠 최유원입니다. 오늘도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블룸버그의 이 단독 보도를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전문 기자입니다. 마크 거먼인데 마크 거먼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인터넷에 옆에 애플 루머라고 뜰 정도로 애플 관련된 단독 기사를 굉장히 많이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애플 경영진들은 혼합현실의 헤드셋을 이사회에서 미리 공개를 했으며 이는 개발이 거의 완료됐음을 나타냅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이 헤드셋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Some reports have pegged.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인 소매 가격은 약 $3,000이며 이는 새로운 아이폰 모델보다 2배 이상 비싸기에 판매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일단 2007년도와 사태가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애플 측에서는 2007년에 아이폰을 출시를 했고 일단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우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과연 이 애플 측에서 헤드셋을 출시를 하면은 애플의 주가가 오르게 될까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우려로 하락을 하게 될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애플 이야기입니다. 5천 원 만에 애플을 살펴볼 텐데 애플 주식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애플이 과연 이런 AR, VR 관련 헤드셋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메타도 그렇고 새로운 뭔가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출시될 수 있을까? 이게 뭔가 애플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모멘텀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VR 헤드셋의 이 3대의 그 경쟁업체가 있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메타하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 애플 3개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애플에서 과연 이번에 내놓는 VR 헤드셋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느냐가 결국 이제 관건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전체적인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그 애플의 전체 매출 중에서 그 가장 이런 그 VR, AR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단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주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아이폰 매출이 거의 52%가 그쵸. 넘다 보니까 이쪽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제 여기에서 더 큰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일단은 AR, 뭐 VR 관련 헤드셋이 과연 실제로 출시될 것인가, 이게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심이 많은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봤을 때는 아이폰 또 14 다음 버전이 과연 올해 9월에 공개될지, 이게 또 판매에 뭔가 이슈가 되고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봐야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군가요? 최용 캐스터. 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골드만삭스 측에서 투자 의견을 한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이 5월 19일에 고객 메모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선다면 주식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2년간 경기 침체가 나올 가능성은 35%에 가깝습니다. 라면서 일단 경기 침체가 나온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이제 소비자의 지출과 기업의 이익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내놓았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ended, 경기 침체가 끝나고도 the market continued to decline. 시장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끝난 후 8개월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S&P 500 지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보다도 지수 자체가 18% 넘게 빠질 수 있다라는 이 분석을 내놓았고요. 특히나 또 특이하게도 경제가 침체되면은 에너지 쪽이 가장 뒤처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만삭스의 이 데이비드 코스틴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오면은 뭐 자연히 더 주식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고, 도이치뱅크에서도 오늘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역시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추가 하락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골드만삭스는 사실 이제 거의 그 하락 추세 들어갔죠. 그런 상황이다 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잠깐 저기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선 쭉 해가지고선 이 자리에서 네 이게 차트죠? 네 이게 지금 골드만삭스 차트고요.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쭉 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네. 네, 지금 그리고 아직 하락 추세가 지금 나와 있는 중이고,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해가지고 잡는 자리는 이 자리, 25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는 자리는 225 혹은 215달러대까지 지금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연봉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왔을 때의 대응 방법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주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약간 엄살 부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동안에 그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자랑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갈 기회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양적 긴축 때문에 그야말로 그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이제는 그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 좋은 실적을 내려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는 그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 이제 증명했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솔직하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조금 이제 좀 떨어지더라도 봐주십시오라는 이런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뭐 연준의 입장도 그렇고 뭐 투자 은행들의 뭐 대가들도 이제는 뭐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쏟아져 나오고 있나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간밤에 언더아머의 주가는 11%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언더아머의 주가는 약 6개월간 63%가 넘게 빠진 상황인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CEO 패트릭 프리스크는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뒤로하고 will step down, 다음 달에 사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립자인 케빈 플랭크가 임시 CEO로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임시 CEO는 이러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주주들이 수익을 되돌려받을 기회를 드리고자 We are committed to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함께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경영 리바운드 계획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4달러 선에서 11달러 선까지 낮춰잡았습니다. 하지만 베런스는 임시 CEO가 이 경력 대부분을 공급망 리더십에서 보냈다라면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더아머의 주가가 내린 이유는 공급망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김성규 소장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언더아머를 좀 보겠는데 언더아머 주가를 보니까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코로나 때만큼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언더아머. 네, 예, 지금 굉장히 이게 재밌는 게 그동안의 평가가 지금 며칠 전에 굉장히 크게 갭이 지금 떨어진 모습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잠깐 차트 보시면은 이 자리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차트에서 그 갭이 크게 떨어졌어요. 며칠 전에. 만큼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 폭락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언더아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나이키하고 계속 비교를 해가지고 언더아머가 굉장히 지금 그 어떤 그 좀 더 나은 모습에 대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공급망 문제라는 데가 락다운으로 인해가지고서는 이것들이 더욱더 매출이 꺾이는 상황이 보여졌다는 거죠.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재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라면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보여준 자리가 이 자리인데 네. 이 자리면 이제 거의 뭐 매수를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자리로 보이거든요. 단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CEO가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이제 어떤 혁신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실적 얘기를 해주는 그렇죠. 거니까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변화할지를 좀 더 지켜보실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더아머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김성규 소장과 왓츠업 그리고 셀러브 마네지까지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